안녕하세요. 그분할 채널입니다. 높은 곳에서 수직 낙하 또는 연기를 하면서 낙하하는 고난이도 스포츠 종목인 다이빙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다이빙은 비인기 종목이지만 최근에는 유튜버를 통해 서서히 인기가 올라가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이빙 선수 정다현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 논란. 2020년 유튜브에 정다현 선수 다이빙 영상이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정다현 선수 허벅지에 상처가 보이면서 코치나 감독의 폭력이 의심된다는 댓글이 보이기 시작했다. 2. 진실. 좀 더 자세히 나온 사진을 보면 상처가 확실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은 정다현 선수를 걱정했다. 하지만 이 상처는 시합전 보드에서 넘어져서 생긴 상처다. 자세히 보면 옆에서 박수치는 스텝과 남자 선수가 킬포인트다. 코치가 때린 건 아니지만 마음의 상처는 준 것 같다. 인터뷰 당시 정다현 선수는 걱정해주는 팬들의 마음이 고맙고 신경 쓰였는지 지금 영상을 가장 먼저 전달하고 싶어 했다. 이 영상의 댓글도 보고 있을 거니까 응원 댓글 부탁합니다. 3. 프로필. 정다현 선수는 1997년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부산 사직 초등학교를 거쳐 부산체육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키는 165cm이며 6년 전부터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체육회 소속이다. 주종목은 다이빙 3m 스프링 종목이며 제99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고 2019년에 나폴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 끝에 2020년 드디어 대한민국 다이빙 국가대표가 되었다. 4. 칠공주. 이쁘장하고 귀여운 외모 때문에 5살 때부터 아역 광고 모델 오디션을 보러 다녔으며 칠공주 오디션에도 참가했지만 아무 말도 못해서 매우 안타깝게 탈락했다. 만약 그때 한마디만 했다면 바로 합격이었고 얼마 전 슈가맨에 돌아온 칠공주 편에 출연하고 난리가 났을 거다. 5. 어린 시절. 그녀는 짧은 연예계 생활을 마치고 본업인 유아체능단 유치원생으로 복귀했다. 이때 자연스럽게 수영을 배우게 되었고 이후 초등학교 2학년 때 친오빠와 함께 다이빙을 경험했다. 훈련 때 타는 방방이는 너무 재밌었지만 물에 퐁당 빠지는 것보다 피아노가 좋았던 소녀라서 다이빙을 그만뒀다. 훗날 이 소녀는 물에 쏙 들어가는 쾌감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6. 다이빙 시작. 그녀의 친오빠는 다이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상도 받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질투심이 불타는 초딩이었고 가족들에게 당장 다이빙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아마 어릴 적 육상과 수영을 했던 어머니의 영향도 컸던 것 같다. 2학년 초딩 다현이는 다이빙 훈련을 시작했고 하필 겨울이라 엄청나게 추웠다. 초딩이는 너무 추워서 코치 선생님께 쌤, 그만뒀다가 여름에 더울 때 다시 할래요 라고 했다가 혼났다고 한다. 7. 유학생활. 그녀는 이후 훈련에 매진했으며 초등학교 6학년 때 친오빠와 함께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이빙 최강은 바로 중국이다. 2016년 올림픽에서 중국은 다이빙에 걸린 8개의 금메달 중 7개를 차지했다. 그녀는 5년 동안 중국에서 운동하면서 본인의 밝은 성격을 뽐내지도 못하고 매일 운동과 학교만 다녔다. 이때 훈련은 그녀를 월드클래스로 만들어준다. 안녕하세요. 다이빙 선수 정다현입니다. 저는 현재 소속팀에서 대회 준비를 하며 열심히 훈련 중입니다. 그분이 알고 싶다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 인스타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그럼 전 이만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8. 성격. 그녀의 성격은 매우 활발한 편이다. 밖에서 신나게 놀고 집에 가면 푹 쉬는 스타일이다. 또한 하루 6시간 이상 매일 훈련하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화끈하게 노는 편이다. 그렇다고 훈련이 재미없는 건 아니다. 노는 게 아니라 훈련이다. 야, 준비. 시작. 다섯 바퀴 돌아. 이거 세워주면 안 돼. 다섯 바퀴 돌아야 돼. 팀 내에서도 가장 많이 까부는 성격이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땐 같은 팀원들이 그녀의 입을 막아준다. 9. 선수 생활. 그녀는 유학을 마치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팀에 소속된 선수로 활동하면서 매일같이 훈련과 웨이트를 했다. 10. SNS. 정다현은 SNS에 일상 사진 및 마카롱 사진과 훈련 영상을 올리며 장난기 가득한 사진도 많이 올린다. 매우 밝고 재밌는 성격이다. 하지만 강아지에겐 엄격하다. 사진을 보면 옆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며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또한 풀샷은 몸의 비율 때문에 165cm보다는 커 보인다. 하지만 강아지에겐 엄격하다. 12. 몸매. 인터넷에서 유명한 이 사진은 바로 그녀의 바디 프로필 사진이다.
이 사진 이후 많은 작가들이 촬영 제의를 했지만 아직까진 부담스럽다고 한다. 운동선수답게 굉장히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며 부가적으로 웨이트를 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높고 체지방이 낮다. 그리고 손목엔 귀여운 다이빙 물신이 있다. 12. 취미. 그녀는 혼자 코인 노래방에 가서 랩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아마 칠공주에 합격했으면 메인 래퍼를 담당했을 거다. 또한 레진 아트 만드는 취미가 있는데 두 취미가 너무 상반돼서 신기하다. 13. 친오빠. 영상 중간까지 언급되었던 친오빠는 현재 유명한 다이빙 선수입니다. 라고 하면 이야기가 재밌겠지만 평범한 대학생이 되어서 생활하고 있다. 14. 그녀의 목표. 그녀의 목표는 집중과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시합에서 후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대표가 되었으니 거의 다 왔다. 그리고 그녀는 훗날 다이빙 선수를 그만두게 되면 다이빙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면 따뜻한 마무리가 되겠지만 솔직한 그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고 한다. 가장 현실적이고 아름다운 꿈인 것 같다. 15. 노는 영상. 힘들게 훈련하고 잠깐 쉴 때 이렇게 논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유튜브를 통해 다이빙이 알려지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다이빙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금 영상의 댓글도 99% 볼 겁니다. 보상 없이 안전하게 훈련하고 좋은 성적 거두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Bye.